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오는 26일 배우 손숙 헬레나 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장 김정환 신부와 배우 손숙 헬레나 씨가 오는 26일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토크 콘서트 무대에 오릅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손숙 씨는 배우이자 나는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자신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면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토크 콘서트 후에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원래 미사가 봉헌됩니다. 미사 중에는 태아 축복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지난 5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원래 미사를 봉헌하면서 실생활 밀착형 강좌나 신앙 특강을 열어왔습니다. 8월에는 Y 약관고실 윤용찬 대표가 몰라서 못 받는 보험에 대해 강의하고 희망자에 한해 무료 상담을 해줄 예정입니다. 또 9월에는 바라봄 나종민 대표가 외국계 회사 지사장에서 사진가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입니다.